안녕하세요. 요즘 90년대 유행한 음악방송인 온라인 탑골공원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국립중앙도서관에서도 추억의 자료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저는 오늘 온라인 탑골공원에서 인기를 끈 가수의 자료를 찾기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에 왔습니다. 그런데 자료 찾는 법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자료 이용에 대한 상담을 받기 위해 도서관 내에 있는 자료 상담실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자료 찾으시는데요? 신동아 잡지 1933년 3월이요. 아, 예, 일단 이용증을 여기 올려주세요. 로그인을 한 다음에 신청을 해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네, 도서관 홈페이지고요. 신동아라고 검색하면 여러 자료가 나오는데요. 책을 찾으신 거예요? 어떤 자료를 찾으신 거예요? 그 잡지요. 아, 잡지요? 네. 저희가 신동아 자료는 필름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필름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필름이요? 네, 마이크로필름이라고 이렇게 압축해서 필름 형태로 보관하는 자료가 있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건 신청해서 필름을 받아서 필름실에서 보셔야 돼요. 저 또 찾고 싶은 게 하나 더 있는데요. 그리고 이거 다음에 하고요. 네, 어떤 자료 찾으세요? 포토뮤직이요. 포토뮤직이요? 네. 바구니에 담았고요. 예, 그러면 바로 신청을 해드릴까요? 아, 네, 해주세요. 예, 신청을 했고요. 네, 자료가 도착하는데 30분 정도 걸리고, 도착하면 문자가 오고 전광판 이름이 뜰 거예요. 그럼 대출 데스크에 가셔서 자료를 받아서 이용하시면 돼요. 자료는 5시 이전에만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예, 당일 5시 이전에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그 보존용 자료 같은 자료의 경우에만 주말에는 당일 신청이 안 돼서 금요일 오후 5시 전에 예약 신청을 하셔야 돼요. 혹시 집에서 신청은 안 되나요? 예, 도서관 PC에서 당일 5시 전에 신청하셔야 되는데, 평일 6시 이후에 오시는 야간 도서관 이용자에 한해서만 집에서 5시 이전에 인터넷에 신청하셔서 6시 이후에 도서관에 방문하셔서 이용이 가능하세요. 아, 그 오다 보니까 그 장갑 끼고서 자료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네. 혹시 이 자료를 받으면 저도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아, 모든 자료가 그런 건 아니고요. 84년 이전 자료의 경우에만 장갑을 끼고 정해진 자리에서 열람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료가 부스러지기 쉽고 손상이 많이 가는 자료가 많기 때문에, 예, 그런 자료의 경우에만 장갑을 끼셔야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